댓글 중에 뭐 안동 예천 통합 어떻게 생각하시냐? 지금 선거구 안동 예천으로 묶여 있는데 행정 통합 어떻게 생각하시냐? 이 질문입니다.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됩니다. 그런데 예천 구민, 안동 시민 사전 동의가 필수적입니다. 특히 제가 다녀보니까 안동 시민들은 거의 찬성을 하고요. 예천 구민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어차피 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했으면 가야 할 길은 분명한데 아 예천 구민들 동의가 우선돼야 되는구나. 그래서 당무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동 예천 통합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국가 전체적으로 통폐합 문제가 일어날 때 이야기를 하자. 그 전에 예천에 있은 법원은 상주로 가고 세무서는 영주로 가고 노동 문제를 안동으로 오는 거 그 모든 행정 복지 이것을 안동으로 좀 통일시켜 주는 네. 게 우선이다. 알겠습니다. 이런 말씀 드립니다. 예. 정답의 차원인데 순서대로 가시죠. 그럼 고택기 의원님이 자 뭐 안동 예천 1분 안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동 예천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 도청 유치하고 나서 안동 원도심, 예천 원도심, 도청 신도심 3개 축이 다 지금 어렵습니다. 그러면은 이 3개 축의 주민의 대표, 정치권 대표, 행정부가 다 모여가지고 3대 축의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가 여기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돼요. 통합을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3개 축이 각각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것을 상생해서 살기 위해서 방향이 통합이냐 안 그러면은 각자 자기 특성화를 갈 것이냐 이 논의가 전제되지 않고 무조건 통합 이야기하는 것은 반발이 있습니다. 충분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거 한 2년 정도 논의하면 충분히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.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은 통합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자꾸 통합 그러니까 오히려 알겠습니다. 반감만 생기니까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안동 예천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.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공론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? 네, 네 알겠습니다. 예, 네, 뭐 아까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동 유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통합을 가야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청주시하고 청원군 할 때 그 당시에 차관했어요. 네, 그 1분 과정, 내로 부탁드립니다. 그 네. 과정을 하는데 보면은 당연히 법상으로 예천이나 안동에서 주민투표에 통과돼야 돼요. 통과 그거는 법에 돼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두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만족하고 또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당이 그 당시에 청주시하고 청원군 할 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. 돈은 현금,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그 소위 정원이나 기구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해주고 국가 재산도 일부 넘겨주고 특히 청원군에 많이 줬습니다. 이번에도 만약에 논의된다 하면은 당연히 예천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따져야 되고 이거는 민간에서 그냥 할 부분이 아니고 한다 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사와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앞장섰어요. 자치단체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.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런 어떤 방법론을 생각해서 앞으로 아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생각합니다. 그때는 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네. 너무 어렵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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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동 후보님. 예,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분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예천 군민하고 우리 안동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걸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신도시나 몇 군데에 가서 물어보면 결국 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현재의 행정적으로 불편한 좀 전에 권오울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불편함부터 먼저 해소하는데 저는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. 안동 예천 통합 문제, 우리 선거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? 네. 표수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. 안 나오고 그래서 피해가는 방법이 자꾸 절차야 기본이죠. 절차는 기본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예천에 가서. 절대로 예천 구민의 동의 없이 추진을 못한다. 그 법상 그래 돼 있어요. 그 주도층의 예. 동의 없이 추진이 어렵다. 그런데 가야 할 길은 같이 가야 된다. 예. 예천 지명 역사가 1300년입니다. 예.
안동 지명 역사가 1100년입니다. 예천에 사는 이야기는 예천 역사가 훨씬 더 긴데 왜 더 크다고 그런 이 강과 비슷한 느낌을 주느냐는 게 예천 군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더라. 예, 그런 걸 드립니다. 풀어내는 게 우리가 예. 해야 될 일이고 예. 정치죠.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. 우리가 선거구가 하나로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예.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. 될 것 예.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예. 예.